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장로교 고신총회는 지난 10월 20일 제70회 총회에서 낙태법 개정에 대한 고신교회의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하나,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천명한다. 하나, 고신교회는 2020년 11월 8일 주일을 태아 생명 존중주일로 선포한다. 태아가 가진 생명의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과거 낙태의 죄들을 공적으로 회개한다. 그 주일에 전국교회가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헌금한다. 하나, 과거 국가의 산하 제한 시책 아래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생명과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한 교회의 죄를 회개한다. 또한 교회의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낙태를 한 모든 성도들의 죄도 회개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고신총회에서 낙태를 반대하며 오는 11월 8일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미혼모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헌금하기로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생명 살리는 운동이 한국의 모든 교단과 교회에 확산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2000년 전에 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